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창봉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최근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하신 걸까요? 오늘은 이제 좀큰 이야기, 좀 와이드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많이 언론에는 이야기가 안된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도 보면 바이든이 어떤 뭐, 탄소제로 2020,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계속 그린 뉴딜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제 이제 중국 자료가 출입 대부분인데,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그림에서 제가 6가지 정도를 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그, 신화일보, 중국 말이다 보니까 이제 한글로 좀 번역됐고, 한글로 번역된 거를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6가지 카테고리인데 크게는 이렇게 좀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뭐 새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하는데, 4가지 혁신, 1가지 협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향후 내년,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신에너지 발전 대책의 구체화는 내년 3월달 전인 때 갔을 때 수치라든지 목표를 되는데, 윤곽을 잡았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4가지 혁신, 1가지 협력이라 하는데, 과연 4가지 혁신은 뭐냐면, 에너지의 소비, 그리고 에너지의 공급, 그리고 에너지의 기술, 에너지의 체제, 이렇게 되면 4가지 혁신에다가 뭐 전방위적인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뜬구름 잡을 수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신세대 에너지의 그 고품질을 발전한다, 그 내용을 볼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에너지의 그 발전 성과를 좀 보면, 중국 정부는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를 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생산 부분을 보니까 중국은 석탄 쪽은 세계 1위입니다. 모지간하면 다 중국 1위인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 생산이 한 39억 7천억 톤 정도 세계 1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도 뭐 1억 9천에서 2억 1천억 톤 정도,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한 2,762억 평방제곱미터 정도, 전력 성전이 한 7.5kW 정도인데, 또 하나 이제 대부분의 중국은 1위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변되는, 사실 중국의 이 무지막지한 태양광 투자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좀 홀리시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생산 용역은 1위입니다. 372테라 킬로와트가 되고, 원전 쪽은 2위군요. 6,593kW인데, 일단은 이제 믹스 다변화라는 거 뭐냐면, 중국 정부도 기존에 이게 석탄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쪽으로의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에너지가 이제 공급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소비하는 것들도 패턴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비 쪽은 어때요? 일단 뭐 정부의 어떤 가이드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무시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소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계획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비 총량을 투입하고 뭐 정가 조절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를 조금 절감해 줬을 때는 뭐 가전제품의 어떤 뭐 가격을 내려잡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략에 관한 법규를 제정한다, 그런 내용이고, 올해 바이든 당선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탄소대로, 탄소제로, 저탄소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탄소 에너지 소비 지원 정책을 내서 개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이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차별화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가 에너지에 대한 청결화를 강화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소비를 조금 장려하겠다는 거고, 자, 그런 관점을 조금 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에너지 소비도 장려합니다만은, 도대체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어떤 식으로 다양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볼수 있는데, 중국은 사실 의외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해상 풍력으로 대변되는 게 중국 이제 우측 바다 쪽이죠. 해상 풍력이 한96% 정도 되고요. 태양광이 한 98%. 그리고 뭐 올해 여름인가요? 중국의 댐 때문에 조금 언론에서 많이 안 좋은 쪽으로 화두가 됐었는데, 수력 쪽도 한9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이 안 맞지만은, 지금 기후 변화에 상당히 큰그 공업화를 위해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는데 중국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낙후된 석탄 설비 생산 캐파를 매년 9톤 정도 지금 퇴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킬로와트 정도가 석탄 발전 쪽에서는 좀 퇴출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생산 비중에서도 뭐 석탄 생산을 통한 비중 자체를 한 16년도 정도에 12년도에 한 65% 정도였는데 작년도 기준으로는 한 52%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적으로 좀 내리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중국 도시 포함해서 농촌 지방까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난방 보급률을 한 최근 4년 전보다 한 3배 이상 증가시키고 30%로 증가시켰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지금 보면 글로벌하게 트렌드에 좀 맞추게 뭐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다원화 시스템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공급의 믹스를 다원화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기존의 석탄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쪽으로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면 그 이제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의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 역시 중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과학기술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 창신을 제일 원동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중국의 신세대 에너지 발전 정책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정책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리뷰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등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의지를 좀 피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국가연구소라든지 이쪽에서 400여 개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비라든지 소재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건데 계속 좀 지켜볼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에너지 체제 개혁을 상당히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쟁을 좀 자유화하고 뭐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시장화 그리고 뭐 과학적인 산업 관리나 에너지 법규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좀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내용을 보시면서도 뭔가 와 닿을 수도 있고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발표됐던 자료는 약간 이제 광범위한 원론적인 자료다 보니까 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에너지 체제 개혁 변화에 상당히 큰 과감하고 공격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그렇게 저기 그 성과가 좋지 않은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사회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좀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걸 그냥 뭐 그 관해서 아니면 저기 그 이제 정부 주도로만 밀어붙여서는 이게 성과가 나올까 하는 저기 그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좀 적절한 경쟁도 하고 이런 저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까요? 네, 뭐 제가 뭐 중국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중국의 전담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이제 중국 관련 정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과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2020년도 중국이 가장 바뀐 게 뭐냐고 딱 물어보면 내부 결속 사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 외생적으로는 지금 바이든이 당선됐지만은 계속적으로 중국의 규제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하웨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MIC라든지 이런 데도 강화하고 있고 또 하나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식 선언을 했고 실제적으로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가 강력히 있다 보니까 이제 내부 결속 가지기 위해서 중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우리는 그럼에도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을 봅니다. 이게 사실 중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에너지 개발 정책이 어느 정도 공조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자료 입장에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모멘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지를 좀 그건 약간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 에너지 시장을 일단 개방을 한다는 겁니다. 석탄이라든지 석유 원전 같은데 또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데 석탄 석유 원전 말고 기존 거 말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 외국 자본이 원래 제한이 좀 많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열어주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미국 입장에서는 몬덕해 주는데 중국 정부는 우리는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도 혁신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동이라든지 충칭이라든지 하이난이라든지 이쪽 후베이라든지 보통 이제 자유무역지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무역지구에서의 에너지 혁신 시범 단지를 건설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올해 테슬라 주가의 가장 첫 번째 트리거가 바로 테슬라 모델 3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모델 3를 만든 데가 바로 중국의 상해 공장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전기차 공장 테슬라라든지 이런 글로벌 메이커들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엑슨이라든지, BP라든지, BP 같은 경우 이제 브리티시 프로톨리움을 말하는데 해외 투자 확대를 좀 협력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참 그런 얘기인데 미국은 트럼프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뭐 뭘 달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 달에 예정인 바이든도 아마 다시 파리 기후 변화에 재가입을 하게 될 건데 미국도 여기를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궁극적인 핵심은 2035년까지 에너지에 대한 현대화와 선진국을 가겠다. 네, 그렇게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의 에너지 관련한 정책이 어떤 흐름을 띠고 있는지를 쭉 봤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투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야지 그럼 너무 포괄적이었죠? 네, 맞아요. 네, 네. 딱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점이라 할까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조금 우리가 광범위한 걸 또 정책이니까 원문을 네. 안 볼 수가 없었고요. 이게 시작점은 중국이 이제 지난주에 경제 공작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네. 지난주에 있던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 폐막 이후에 딱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정책입니다. 이 친환경정책은 이 시진핑 주석의 이게 14.5, 16.5가 뭐냐 하면은 14차 5개년 계획, 16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5개년 그 계획 자체를 계속 단계별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14차 5개년 계획, 16차 5개년 계획의 경제교육의 핵심 정책은 상순환, 내수붐, 시장 대개방입니다. 예, 여기 이제 친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얻는 거는 중국은 결정적으로 내수를 키우는 시장, 예, 거기에 중심으로 잡고 되고 여기에 시장에 대한 개방, 그리고, 차이나 그린 웨이버의, 그린 웨이버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대세라는 거죠. 차이나 그린 웨이버, 차이나를 딱 빼게 되면 그린 웨이브라는 겁니다. 친환경, 저탄소와 좀 맥주가격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국내 관련주들도 물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뭐 이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차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2021년도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그린 뉴딜, 그린 웨이브에 대한 투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발표됐던 중국의 신세대 에너지 정책은 약간의 총론 개념이고 구체적 목표와 수치는 내년도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포인트는 대략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역시나 그린 웨이브로 가고 있다. 이걸 좀 중심 잡으신다면 국내 투자자분들이 또 연말은 이제 조금 뭐 바로 공략할 섹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도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그린 웨이브는 우리가 품고 가야 될 키워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